안녕하세요. 1도TV의 1도입니다. 저희가 방금 15분 정도 지금 찍고 관자까지 다 손질을 했는데 사실 앞에 있는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새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코스트코에서 전복 샀어요. 전복 탱탱하게 잘 살아있고요. 관자도 샀어요. 그 해체 작업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녹화가 날아가 버렸어요. 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47,554원이에요. 47,554원이고 둘레 여섯 여덟 열 12마리. 자, 12마리가 12미라고 하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12개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큰 편이에요. 큰 편이라서 좀 비싼 것 같고요. 아직도 싱싱하게 잘 살아 있어요. 저희가 전복 구이, 그다음에 전복 버터 구이, 그리고 관자는 요거는 구이. 두껍게 잘랐거든요. 다 날아가긴 했지만 요거 반씩 잘랐어요. 관자를 관자 구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얇게 썰은 거는 관자 전을 할 거예요. 숯불에 그냥 바로 구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관자를 먼저 손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복 손질을 할 겁니다. 자 관자는 여기다가 소금이랑 후추만 간을 할게요. 소금, 후추. 관자 다 됐고요. 인천 여기는 구이로 해 먹겠습니다. 양푼도 갖고 왔어요. 여기서 전복 씻어볼게요. 전복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잘 접고 있는 친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전복 사실 어른들 뭐 남자분들은 그냥 뭐 바닷가에서 숯불 펴놓고 그냥 구워 먹는데 사실 이 검은 거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거해 볼게요. 칫솔로. 야, 이거 미세모라서 잘 안 닦이시네. 미세모 말고 좀 빡빡한 뭐 있죠? 그걸로 닦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얀색 보이세요? 하얀색? 팔이 좀 하얘지죠?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닦고 나서 저희가 이거 한번 헹굴 거예요. 흐르는 물에. 자, 한 마리 닦았어요. 자, 닦은 거랑 안 닦은 거랑 한번 차이 보세요. 훨씬 깨끗해졌죠? 근데 너 야, 이거 미세모라서 안 닦이지. 아, 미세하게 닦아줘야 되나? 사이사이를 다. 아니, 미세모 너무 안 닦이는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야, 이거 밑에 가서 우리 같이 빨리 가서 해볼까? 같이 가서.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바로 구워서 올려 먹어볼 건데 전복 버터 구이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전복 이거 살아 있거든요.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다섯 마리 정도 올리고 버터를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 이 녀석들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전복 구이가 되겠죠? 버터구이가. 냄새. 형 뿌옇나요? 껍질 등에 있는 무슨 그 턱화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터지나 보네. 전복은 어디 찍어 먹는 게 맛있어? 간장? 없다. 아니 이게 등껍질이 떨어졌어. 등껍질. 조심하세요. 등껍질. 전복구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아예 그 속에 있는 거 빼서 내장 빼고 나머지 거 칼집 넣어서 그다음에 버터구이 다시 하고 그다음 이 속에 넣는데 숯불로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같더라고. 자, 이 녀석들은 좀 말랐죠? 이 녀석은 뒤집어서 한번 구울게요. 이런 구우는 거 맞아요? 어쨌든 앞뒤로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회로도 먹으니까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지. 얘네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석화 같은 굴이. 굴 서비스! 오! 굴! 오! 오, 아까 이게 튀었네. 너무 조그매. 근데 맛은 맛있다. 너 내가 들고 있으면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도 불 서비스긴 한데 요거. 아,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요. 와, 근데 전복이 진짜 크다. 숟가락으로 살짝 떼줄게요. 칫솔질만 좀 힘들고 나머지는 너무 쉬운데? 이거 생입니다. 생 가위로 잘라서 먹어볼까? 우와, 살 봐. 살 큰 놈들은 여기 앞에가 요 이가 있어요. 여기가 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좀 잘라줘야 돼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본 게 알겠지. 일단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그냥 생이잖아. 버터 안 넣은 거죠 이거? 아니, 안 넣은 건데 너무 맛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내장도 먹어볼게요. 내장이 황토색이면 갈색이면 암컷, 초록색이면 수컷인가? 아, 간장 찍어 먹을게 이거. 내장도 맛있어. 저는 전복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진짜 맛있네요. 일단 전복 구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버터 나요? 훨씬 낫다. 버터만 확 나요? 물론 버터 없어도 진짜 맛있는데요. 버터 있으니까 완전 그 증폭시키네 맛을. 먹어봐. 와, 형. 맛있어. 진짜 맛있지. 간장에 찍어서. 간장에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을 찍어 먹으면 그 버터 그런 게 좀 사라져가지고 전복만 사서 버터만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숯불. 요거까지 먹고 그다음에 관자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러워. 맛있다. 그리고 남은 거는 퇴근하고 오는 친구들이랑 대철이랑 이따가 끝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고 이제 관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저희가 소금 간을 좀 해놨잖아요. 그래서 관자도 그냥 일반 관자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버터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관자를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버터를 녹이겠습니다. 어차피 버터가 당연히 맛있겠죠. 생으로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버터에 한번 담궈서 다시 구울 거예요. 근데 관자에서는 물이 뚝뚝뚝 떨어지네. 관자에 수분이 많은가 보네. 관자를 버터에 앞뒤로 묻혀서 헐고 다시 구울게요. 이거 맛있을까?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100% 맛있어. 자, 요거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관자 맛인데 그냥. 그러니까 뭐가 팍 맛있다 이건 아니야. 전복 같은 임팩트는 없어. 쫄깃하긴 확실히 쫄깃하네. 이거 이제 버터 묻힌 건데 조금만 더 버터 향 입히고 이거 먹어볼게요.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비주얼 진짜 좋다. 근데 관자를 내가 기대해서 그런지 기대한 만큼의 아주 높은 맛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좀 질긴데? 너무 익었나? 아니 버터 들어간 거 맛있긴 맛있어. 버터가 나요? 이거 맛있다. 아주 뽕게 맛있네. 근데 확실히 전복이 간도 돼 있고 맛있네요. 관자도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초장 찍어 먹을게요. 이거 완전 초장 맛.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시고 조금 두껍게 써시고 간장 괜찮네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네요. 간자. 생각했던 게 100이면 한 90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근데 전복은 100을 생각했는데 한 100 40 더 맛있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할게 관자전이에요. 관자전. 밀가루에 관자를 넣고. 밀가루 많이 묻히면 안 돼요. 털어요. 털어주세요. 자, 계란을 입힙니다. 계란을 입히고 올리도록 할게요. 자, 밀가루 입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계란이 잘 묻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우산으로 관자전 많이 익히지 않겠습니다. 관자도 아까 보니까 회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익히지 않고 조금만 익혀서 먹겠습니다. 자, 관자가 거의 다 익은 것 같죠? 오! 전 색깔이 이제 노랗노릿해졌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익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은 좀 찍어낼까 저는? 아, 맛있다! 야! 나 이게 더 낫다! 맛있는데? 간장 숯불구이보다 전 맛있네요. 와! 부드럽고! 오! 너무 맛있다! 야! 간장 좀 해먹는 이유가 있네요. 많이 할걸. 진짜 맛있다. 계란 맛인가? 근데 너무 맛있는데? 자, 오늘 저희가 한 거는 전복 구이, 그리고 전복 버터 구이, 그리고 관자 구이, 관자 버터 묻혀서 구이, 마지막 관자 전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 전복 구이 솔직히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근데 전복 버터가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맛이 증폭이 되더라고. 진짜 맛있었어요. 꼭 해먹으시길 바라고 너무 많이 익힐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관자 그냥 숯불 구이는 솔직히 제 입맛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좀 질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익혔던 것 같기도 해요. 밥만 썰어서 좀 두툼하게 해서 많이 익히지 마시고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버터도 묻혀서 구워봤는데 그냥 구이보다는 훨씬 나아요. 버터 구이가 더 낫고 그리고 마지막 이 전. 전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계속 먹으라면 계속 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전복이랑 관자를 사봤는데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어떤 거를 그동안 제가 사고 싶었나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나 뭐 수산시장 뭐 저희가 막 다니면서 구독자분들이 혹시 먹고 싶으셨던 거 댓글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거 그런 거 사서 한번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리세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